말씀드렸듯이 제가 주말이 돼가지고 시그마 16mm 렌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손떨방이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조심히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편집할 때 그때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구가 있다. 그래도 렌즈 자체가 다른 광각 렌즈여가지고 편집할 때 어느 정도 보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막 IT 제품을 리뷰하기보다는 이 렌즈를 들고 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브이로그? 그냥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뭐 그냥 주변을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 영상에서 종종 보셨듯이 두근 깔리면서 영상이 어떻게 촬영되는지, 그 다음에 뭐 밥도 먹으러 가보고 카페도 가보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일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지금 밖에 나와서 이제 차로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날씨가 오늘 좀 안 좋아요. 비가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어가지고 밝은 날에 찍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 렌즈가 조리개가 1.4잖아요 조금 우중충한 환경에서도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방향으로 영상을 찍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촬영할 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왔네요. 안녕. 짐이 많네. 안녕. 안녕. 응. 갈까 그럼? 고마워. 그럼 가자. 오늘 하루 돌아다니기 전에 먼저 교회 먼저 갔다 올게요. 지금 차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제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1.4 렌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되게 어둡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렌즈는 확실히 좀 밝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교회도 갔다 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러 가기 전에 오즈모 포켓 영상을 하나 따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도시 같은 데서 영상을 하나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오즈모 포켓 광각 렌즈 영상을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짧게 일단은 따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즈모 포켓 영상 다 찍었고 그럼 이제 맛있는 밥 먹으러 갈게요. 여기에 좀 맛있는 맛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가자. 제가 오늘 먹을 밥은 전구식당입니다. 전구식당. 네, 메뉴는 네, 저는 돼지불고기랑 소스테이크 이렇게 두 개 먹을게요. 두 개. 확실히 16mm가 초점거리가 되게 짧아가지고 이런 거 찍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명이요. 그럴까? 여기가 약간 한식 느낌의 좀 밥인데 반찬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불고기도 있고 뭐, 네, 뭐 소스테이크? 네, 오늘 한번 일단은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그것을 영상으로 한번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불고기. 와 진짜 예술이다. 나 이 렌즈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봐봐. 와 장난 아니네. 16mm, F1.4. 네, 다음은 소불고기 먹을게요. 저는 자상한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여자친구 거 먼저 퍼줘요. 여기 먹어. 네, 이렇게 다 먹었고 이제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실내로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오. 지금 보면 네, 보여요. 여기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다음은 김포 쪽에 있는 이제 근린 공원에 왔는데 여기가 조금 많이 넓더라고요, 카페가. 그래서 16mm 렌즈로 찍으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주문부터 해야죠. 지금 여기 보면 빵은 지금 다 팔렸어요. 그래서 빵은 못 먹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먹는 그 아메리카노 먹어볼게요. 뭐 먹을래? 다크한 거랑 고소한 거? 오빠는 이거? 나 다크한 거. 난 고소.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다크한 거, 고소한 거 있는데 어떤 거 드릴까요? 다크한 거 하나랑 고소한 거 하나 주세요. 그럼 아이스 아니에요? 네. 1,600원입니다. 자리 잡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주말이라서 저희가 만석일수 있거든요. 자리 확인 먼저 해주셔야 되세요. 자, 여기서 몇 자리 보이긴 하는 거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2층도 있어서 자리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자리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여기가 커피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주변 그냥 한번 보면서 기다려볼게요. 여기 조명이 나름 이뻐가지고 영상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이거 크레마 있는 게 다크고 없는 게 고소한 거래. 감사합니다. 역시 난 매너 좋은 남자니까 빨대 꽂아주고. 여기 커피는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양은 뭐 어느 정도 있는 건. 그리고 여기 자체가 되게 넓다 보니까 이렇게 수다 떨 때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종종 시간 날 때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이제 16mm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브이로그를 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냥 이걸 들고 다니고 있어요. 네,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좀 더 밖에서 자유롭게 영상을 찍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같이 가져봅니다. 그치? 나 오늘 약간 미친 것 같지? 어. 그래서 오늘 이 렌즈를 좀 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도 찍어보고 막 사진들도 찍어보고 했잖아요. 지금 솜떨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솜떨방이 어느 정도 편집 프로그램에서 보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렌즈는 진짜 가성비 최고의 렌즈이지 않을까? 브이로그용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시그마 자체가 색감이 어느 정도 괜찮고 여기에다가 S로그까지 씌워서 제가 원하는 대로 색 보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OSS, 즉 손떨림 방지가 없는 렌즈예요. 그래서 편집툴에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이제 잡아줬거든요. 진짜 살짝 1%.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위치, 크기, 조절, 회전 이거에 대해서 딱 1%만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용하던 18-105mm 거기에 있는 손떨방이랑 거의 흡사하게 그 흔들림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알파6400에 이제 손떨방이 없어가지고 이런 렌즈들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찍을 때 조금 조심하고 만약에 좀 심하다 싶으면 네,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이어서 계속 보실게요. 제가 이거랑 같이 비교했던 게 1018 렌즈라고 했었잖아요. 1018 렌즈 같은 경우는 조리개가 F4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가 이렇게 배경이 막 쭉쭉 날아가거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이 렌즈는 조리개가 1.4다 보니까 만약에 밖에서 영상 촬영을 했을 때 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가려주면서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진짜 최상의 렌즈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편집해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일단은 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오늘 브이로그 촬영을 하면서 내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16mm 가지고 재미있게 이제 놀아봤는데 제가 이 렌즈 말고 56mm f1.4 렌즈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영상에 녹여낼 수 있는지 그 편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좀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